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하라.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하고 싶어 하는지 하고 싶지 않은지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특히 비즈니스의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싫은 일 하면서 절대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즐거움을 경험해 보는 것.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좀처럼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저도 참 즐길 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노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즐기는 것이 마치 숙제를 안 한 학생처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껏 놀지를 못했습니다.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누구나 자신이 즐거워할 만한 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과 접목시킬까를 생각하면 변화의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무리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익숙해지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이 있는데 무리해서 확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매우 좋지만 이것도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이라는 말을 듣고 속은 괴로운데 겉으로는 즐거운 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울하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좀 하면 어때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우울해지고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울할 땐 울면 되고 화날 땐 화내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죠. 억지로 긍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SNS에 매우 긍정적인 글을 올리면서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활짝 웃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활짝 웃지 않아도 되는데 웃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일을 즐겨라 하는 것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 무엇의 본질을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평소 다니던 출근길을 바꿔본다거나 예전 같으면 하지 못했을 일을 그 중에 용기 내어 한번 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에 점점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는 일입니다. 점점 더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잘 노는가, 일을 즐길 수 있는가, 일도 인생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이었습니다.